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뒤에 도보. 지금 얘도 일단 제가 딱 저번 주에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이제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딱 일주일 만이네요. 저희가 이제 8강, 저번 주에 8강을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4강 무대에 올. 사실 저번 주 수요일에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촉박했어요. 수요일에 결과 발표가 났고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인데 저희 사실 그 5일 동안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사이에 뭐 외부 촬영도 있었고 인터뷰도 있었고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일단 무대에 올랐고 오늘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시범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몇 개 있었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뭐 무대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 단어 한 명이 이제 무대 리허설에서 조금 심하게 떨어지는 이제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조금 진짜 정말 뭐랄까 정말 덜컹했거든요. 다들 진짜 그대로 멈춰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무리 없이 잘 괜찮다고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네, 아무튼 이제 음악이나 영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잘 소통하고 얘기해서 잘 보완해서 더 이제 좋은 이제 공연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제가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좀 생각하겠지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또 시작되니까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혹시 아직 투표를 안 하셨다면 HT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표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투표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제 이전 동영상에 투표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일단 내일 결과 발표 라이브 쇼에서 이제 저희가 결승으로 갈지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를 할지 결정이 되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코비드 테스트가 있어서 아침 7시에 있어서 이제 빨리 씻고 자할 것 같고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응원도 받고 있고 정말 그 힘에 저 더 화이팅 넘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무대에서 따로 그렇게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팀이다 보니까 만약 혹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큰 무대에 섰으면 정말 많이 떨렸을 것 같긴 한데 팀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막 떨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지막에 무대에서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는데 아 좀 버벅거려가지고 갑자기 좀 멈추더라고요 머리가. 좀 버벅거렸는데 How are you gonna keep that level going all the way into the final? Well, it seems like dangerous but as a martial artist is our daily routine. So if we could make it final, will be more surprises. Oh, then I'm sure there will. 원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It seems like dangerous, but as a martial artist, it's our daily routine. So if we can make it finals, there will be more surprises. That, yes. I'm sure there will be! Thank you! Good luck! 근데 제가 중간에 버벅버벅 라이브 쇼가 뭔가 모르게 한쪽 편에 조금 부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저희 이제 4강은 잘 마무리했고 내일 결과 발표 있을 예정이고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HT 앱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혹시 결승에 올라간다면 저희 또 더 열심히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머리가 조금 이렇게 보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